몇 살이에요? 아, 이건 너무 심한데. 가져가요. 됐어요. 이번에는 MT니까 음식 세 가지를 고르시고 네. 그 게임에서 이제 이기신 경우에는 네. 음식을 획득하고 네. 졌을 경우에는 저희 제작진이 음식을 회수하고. 그럼 뭐 하실 거예요? 여러 가지 게임을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 게임은 이름만 해서 민지의 건배사라는 게임입니다. 오케이, 이건 안 돼. 고마움, 사랑. 오! 첫 번째 문제 내드리겠습니다. 시작. 네,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고맙고 사랑하고 네가 있어 행복하다. 땡입니다. 정답은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해해요였습니다. 어, 이거는 MZ 세대 아닌데. 네, 두 번째 문제. 오케이, 이건 알지. 너무 어려운데. 아니 근데 여기 솔직히 아는 사람 있어요? 여기도 어. 지금 젊은데 알 것 같애라고 하잖아. 몇 살이에요? 서른 살. 정답!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마시자. 땡! 어떻게 맞춰? 뜻이 한 가지 술로 1차까지만 9시 전에 집에 가자. 아, 이건 너무 심한데. MZ들이 9시 전에 집에 가자 한다고? 지금 지어내는 거 아니야? 119 이런 사람 난 술집에서 본 적이 없어. 가져가요. 이거 못 맞춰 이거.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와, 이거는 100% 60대 사람들이 쓰는 거야. 진달래. 진하고 달콤한 내일을 위하여! 만나게 한다고 떠나. 정답! 아 진짜? 아 이거는 근데 너무 어른스럽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 MZ세대 건배사가 아닌데 청바지 이런.. 어? 이거는 알지? 흥청망청. 흥청망청은 흥청망청 아니야? 그러니까 흥청망청. 정답! 흥에도 청춘 망에도 청춘. 정답! 새해는 우리 살다! 우리는 하늘 아래 살아라! 오빠 가라니 거지? 맞습니다. 우와! 일단 이렇게 갈까? 젓갈 두 개. 오케이. 근데 밥을 왜 태우니까만 갖고 왔지? 내 것도 부족해. 차에 햇반 박스 있어. 한 박스 있어? 됐어. 위에 소문이 있어. 됐어. 네, 두 번째 게임은 MT와 음악 사이입니다. MT와 아, 좋다. MT와 음악 사이. 이거 아프리카 음악 같은데? 아! 정답! 젓갈 치킨 해물 세트. 뭐? 이거 아프리카 음악 같은데? 세대가 바뀌니까 몰라. 아이돌은 몰라. 랑쿠카라차. 땡. 제목은 어텐션이었어. 아 못 맞춰. 이거 못 맞춰. 나 한글인 줄 알았어. 다음 노래 갈게요. 크기다 칭칭나네 아니야? 제목 봐. 기분이 제자. 아! 찍고. 색빙. 어 정답. 어 정답이야? 어 맞습니다. 가사가 색빙인 줄 알았는데. 어. 아. 아니 가수가 생각이 안 나서 제목 생각 안 나는 거지. 걔 비 맞으면서 노래 부르는 거 있잖아. 아 정답 크러쉬 너 해. 뷰티풀. 어 정답. 와. 시어머니 아니야? 예 예 예. 아 알지. 아이브 미안해 이렇게 널 보낼 수밖에 없었어. 정답! 네 정답은 오마이걸의 던던댄스였습니다. 아, 아예 모르는 거잖아. 이거 아예 아는 노래가 아니야 이거. 어! 어! 아모르 파티! 김현장! 정답! 어, 아니! 내가 하려고 했어!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어 잘한다 근데 빠르다! 나 잘 맞춘다니까? 아! 정답! 거북이! 그렇지! 비행기! 정답! 소찬이! 티얼스! 정답! 대거는 아! 토요! 토요! 아로하! 정답입니다! 와, 이... 마지막 게임은 개구개구 개구기 퀴즈를 낸다. 해봐, 이야기해봐. 막걸리! 가보자고. 네, 먹겠습니다. 시작! 너! 김태원. 과음 갔다 서래버려. 마신 녀석들. 정답! 너! 개구 인생에 원하는 것이 담겨있는 건? 고집불통 개그 콘서트. 그렇지. 김태원. 나랑 같이
안녕! 같이 들어간 사람! 홍인아! 어, 정답! 내 첫째 아들 이름! 오! 미안한데? 유빈이! 인슬! 장유빈 아니야? 이름 바꿨어? 패스! 아, 기억나네. 아, 뭔 빈인데? 맞지? 어. 아니, 패스! 아, 너 소속사 사장 이름! 김준호, 김대희! 한영환! 김대희! 정답! 하솔사! 천사에서 신한 어 신한 아 끝에 읍 어? 신한 읍? 신한 읍 아니 신한 군 정답! 너 뒤에 있는 사람 같이 학교 다니는 거 동화방송대 됐어! 너 어른 거 지금 와이프 그걸 비슷한 거 여자친구 정답! 총 6분이 정답 봐주셔서 승호입니다. 아들 이름 뭐였지? 우빈 우빈이 아 맞아 우빈이야 내가 아까 뭐라 했지? 유빈이라고 했구나. 아. 오! 오! 야! 우와! 아, 일단은 김태원 씨에게 박수 한번 쳐. 아! 아, 이게 액티비티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그런 시장의 에너지도 느끼고 또 와서 이렇게 게임을 통해서도 맛있는 것도 먹고 나를 오늘 온전히 이렇게 뭔가 코스로서 나를 이렇게 어루만져주는 느낌? 약간 어르신들은 5일째, 젊은 친구들은 액티비티 이렇게 추천. 잘 잤다. 기가 막히게요. 정말 잘 잤어요? 와 진짜 힐링. 진정한 가이드. 어제 또 제가 굴의 5일장을 또 보여드리면서 네, 네. 먹거리를 통해서 아. 모든 정보들 다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연결돼서 오늘 굴의 역시 여러 가지 먹거리 위주의 파티를 또 준비해봤습니다. 내가 투어 가이드 한다 굴에. 제시어는 하늘입니다. 시작. 파란 하늘 하늘색 구경해 하늘엔 조각 구름 떠 있고 하늘이여 성공! 성공! 굴의 두 번째 날이 밝았습니다. 아 진짜 준비 많이 했는데 나 오늘 두 번째는 역시 저와 함께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희망차게 오늘 1박 2일 MT 코스 이제 두 번째 날 바로 오늘 준비한 코스는 바로 로컬 힐링 가을 MT.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여러분과 함께 할 곳은 그렇습니다. 바로 현지인 우리 로컬들의 해장을 책임지는 속풀이 식당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와 기가 막히지. 너무 여기, 제대로야 이거. 여기가 그 일반적인 식당이 아니라 섬진강에서 직접 채취한 다슬기를 가지고 요리를 하는 곳이에요. 아 섬진강에서? 다슬기 어디에 좋은지 아세요? 다슬기 간! 그렇지 정답 또! 신장! 그렇지 정답 또! 눈이 또 충혈됐을 때 또 좋고 그렇지 이런 것들을 다스리는데 좋은 게 다슬기! 그렇지 그래서 다슬기를 통해서 이제 피로도를 한번 풀어보자 아. 이런 의미로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다슬기 수제비와 다슬기탕 그리고 다슬기 초무침으로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네네. 식사하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 무턱 대고 드시면 돼요. 와 그래요? 네. 와 이렇게 이름 자 어느 정도 이제 맛있게 먹었으니까 어느 정도? 아니 나 저는 모르는데 아니 계속 먹어 나도 어차피 안 끝났어 나도 다 급해 에너지가 왜 이렇게 올라왔어 똑딱 다슬기 자 다음은 우리 또 치즈랜드가 준비돼 있어 오케이 좋았어 가보자고 일단 먹고 그래 먹어 빨리 아 얘 죽인다 이거 죽인다 여기가 두 번째 오늘의 스팟 그렇지 여기가 어디냐면은 우리 구례를 정말 자연적으로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는 로컬 힐링 스팟으로 구례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소문난 지리산 치즈랜드야! 우와. 자 일단 우리가 또 이렇게 지리산의 전기를 받아서 또 힐링을 하러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를 기다린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어? 뒤에 관객들 보세요 네 이들이 우리를 기다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먹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냥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여기서 미션 하나 하는 거 어떨까요? 미션. 자. 동시에 공개해야 돼. 안 보여주는 척 하면서 살짝 자, 자, 할 거예요? 아, 한 거야? 아니, 아, 먼저 데리고 왔잖아. 예, 매. 자, 매. 자, 매. 오, 그래, 일로 와. 아, 근데 시작부터 데리고 왔어. 아. 그래, 진걸로 하겠습니다. 네. 와. 너무 좋습니다. 아, 이거 4개 주세요. 4개. 네. 어, 이거 식사용이에요. 아, 그래요? 네. 자, 알겠습니다. 네. 엿고 좀 주세요. 네. 여기 요거 있구나. 딸기 4개, 플레인 4개. 이거 다 드릴게요. 네. 장기영 씨가 개인 돈으로 사오는 요거트가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바! 오랜바! 제자리 선! 하나 둘! 자, 우리 스태프 여러분들 자 맛있게 잡으세요. 오. 지리산 치즈랜드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유를 해서 그런지 진짜 진해! 이건 진짜 치즈다, 치즈! 이거 얻어먹을 때 더 맛있어. 아, 그렇군요. 빠바바바바 오늘 이제 여기가 어딘지 알아? 여기 바로 우리 로컬들의 찐으로 거의 힐링하는 곳입니다. 아, 여기가 찐으로? 그렇죠. 찐으로 힐링하는 곳인데 얼마 전에 그 드라마 혹시 환혼 봤어요? 환혼. 드라마도 역시 여기서 촬영을 했어요. 아, 여기서?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로컬 힐링 장소로서 오늘 정확하게 제가 힐링을 시켜드릴게요. 이야. 준비됐나요, 힐링은? 준비됐습니다. 따라와. 자, 가시죠. 잘 먹겠습니다. 겉에서 볼 때랑 들어와서 지금 무대 담을 때랑 완전 내 상상을 초월한 고즈넉함이랑 뭐 그런 것들이. 근데 더욱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여유를 가질 수 있어요. 관람료를 이제 지불하시면 차를 주세요. 분위기를 즐기면서 사진도 찍으면서 그렇죠. 차 한 잔 여유를 가지면서 매실차 두 잔 부탁드리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시죠. 이쪽 안쪽으로 이제 딱 가시면 아, 네. 이벤트까지. 네. 자. 한번 네. 어서 오십시오 하면 저 여기서 웰컴 들어주시네요 하시면 제가 메뉴를 어떻게 할까요? 엔지 컷! 자, 일단 우리 여기 왔으니까 여기서 입장료를 지불하고 나면 웰컴 팀 안녕하세요. 아, 예. 여기에 오면은 입장을 하면은 웰컴 팀을 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걸 주시나요? 저희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런 뜻에서 아메리카노 매실 주신 거예요.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우리 앞에 이쪽을 좀 구경 가면서 자, 일단 부탁드립니다. 진짜 장기영에게 10월의 마지막 너와 함께하니 더욱 기분이 좋구나. 와, 너무 진짜. 한 편의 시 같잖아. 10월의 마지막 너와 함께하니. 올해도 건강하고 행복하여 가정에 복이 넘쳐나게 바란다. 아, 올해도 이런 분위기만 얘기를 했었어. 가정에 복이 넘쳐나게 바란다.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아, 가장으로서 힘내고 내년엔 더 많이 벌어서 와이프 잡아 꿔줘. 와, 우유 약간.
진짜. 네. 우리 기영 씨가 저에게 또 편지 보냈네. 태원에게 어제 몰래 너만 빼고 핫초코 먹어서 미안해. 가이드 하느라 늘 고생이 많구나. 나도 가이드 하고 싶지만 도저히 게임에서 너를 이길 수가 없네. 앞으로도 가이드 잘 부탁해. 남은 전라도 여행을 여행. 너무 가벼웠네요 제가. 이거는 저희 집 냉장고에 붙여놓겠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어, 냉장고에 꼭 붙여놓으세요 그러면.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클로징인가요? 자 어떻게 오늘 1박 2일 전라남도에서 함께하는 MT 어땠나요? 어제부터 내 DNA, 에너지 다 깨워주고 채워주고 오감 만족시켜주고 오감 만족시켜. 오늘 1박 2일 MT 편으로 해서 우리 강진과 그리고 구례! 구례까지 함께했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가을이 더 지나가기 전에 한 번쯤 와가지고 이렇게 힐링을 좀 맞이했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아 다음에 정말 더 괜찮은 멋진 훌륭한 우리 전남 지역의 지역들을 소개해주면서 저희가 한번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전남이 최고의 관광지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는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여행사!